문경 씨는 올해 찻사발 축제 평가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상당한 신뢰성을 얻고 있는데요. 문경 씨는 분석 결과를 관광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한중일 각국의 달의 시연은 물론 전국 단위의 달의 단체를 초청해 실시한 달의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인 도여인의 참여 범위가 전통 도자기원에서 머물지 않고 시가지 문화의 거리로 확대된 것도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짓궂은 날씨 속에서도 1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이는 무인 개척기로 측정한 수치로 상당히 신뢰성 있는 통계입니다. 관광객들은 성별과 연령대, 거주지, 교통수단, 방문 목적과 재방문율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방문객의 소비 지출력을 바탕으로 산출한 경제 효과도 1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관광객의 연령, 성별, 거주지 등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관광 형태를 분석을 하고 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경의 모든 관광정책 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방문객의 쉼터 확대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노후된 세트장의 보수, 방문객을 배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대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